안녕하세요. 모티브 마키돔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이런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현대 포터 그리고 기아 봉고가 대한민국 1톤 트럭 시장을 완전히 꽉 쥐고 있었는데요. 그 1인천화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는가 사실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BYD 가장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BYD가 한국의 GS 글로벌과 함께 공동 개발한 모델 1톤 트럭 네, T4K가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T4K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중국에 원래 1톤 트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GS 글로벌이랑 공동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현대 포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포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그렇지만 모든 재원들을 포터를 살짝 능가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T4K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도 포터보다 살짝 더 높습니다. 자, 이게 국내 1톤 트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그동안 국내에서 아무래도 중국차라고 하면 조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BYD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차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우선은 디자인적으로도 포터랑 상당히 많이 닮았습니다. 사이즈도 꽤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포터보다 조금씩 더 큽니다. 휠베이스도 얘가 2850mm여서 포터 EV보다 한 40mm 휠베이스가 더 길어요. 네, 모든 재원들이 포터보다 조금씩 더 앞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최고 출력이 포터가 135kW 그리고 얘는 140kW 조금 더 낮죠. 휠베이스 말씀드렸고 지금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포터 EV가 58.8kWh인데 이 차는 82kWh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더 크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포터 EV가 211km인데 얘는 246km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재원이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포터 EV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만 여기에는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산철 배터리는 그 용량 대비 부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나름 BYD에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 타입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부피를 최소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배터리 용량 자체가 82kW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나 인증받은 것도 일단 포트 EV보다는 더 높은데 실제로 주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부분은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다양한 검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지금 앞에서 디자인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포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느낌들도 그렇고 그랬지 이제 범퍼를 조금은 더 다듬어 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포터랑 많이 닮은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도 이제 전기 모터가 시트 밑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뒷바퀴를 굴리고 지금 좌우에 이렇게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구조는 이제 포터 EV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이런 주황색 선 같은 것들이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상고 위쪽으로 붙어 있어서 당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향후에 프로텍터 같은 것들을 장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포터 EV에서 사실 가장 큰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게 충전구의 위치였죠. 충전구가 이제 저쪽에 위치가 여기쯤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충전구 위치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후진 주차에서 충전기를 꽂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뭐 웬만한 어떤 주차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충전기를 꽂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속 충전기는 케이블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급속은 케이블도 무거운데 길이도 짧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적어도 포터 EV에서 충전 케이블 위치 때문에 고생했던 거는 여기에선 해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 뒤에는 당연히 판스프링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해봐서 이 차가 과연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떨지는
좀 더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게 화물차인 만큼 이 카고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뭐 용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를 운영하시면서 또 많은 또 피드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오늘 가격이 발표가 돼가지고 가격이 4,669만 원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트림으로만. 근데 이제 포터 EV 같은 경우에 상위 트림 가격이 4,559만 원이에요. 54만 원. 그러니까 이 차가 115만 원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아니 중국차가 현대 포터보다 국내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수입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국차인데 포터보다 가격이 115만 원이 더 비싸다. 과연 이 부분을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일단 주행 거리도 훨씬 더 길고요. 최고 출력도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자, 그리고 편의 장비에서도 앞서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차에는 V2L이 지원돼요. 현대의 EGMP에 적용되는 그 V2L이 지금 여기에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실내에도 케이블이 있고요. 근데 실내 V2L은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외부 V2L을 연결하면 출력을 3.3kW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 EGMP가 3.5kW를 쓰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외부 V2L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이죠. 자, 실내에도 보시면 우와 일단 야 이거 좀 반딱반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와, 야 이거 이게 전기차야? 오, 일단 모니터가 이게 탭이 큼지막한 게 붙어 있죠. 야, 지금 포트 EV는 이번에 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10.25인치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12.3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와, 좋은데요. 그리고 기어 레버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 계기판도 디지털이에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게 GS 글로벌이랑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비게이션을 아예 T맵을 개발을 해서 넣었습니다. 와, 그거는 확실한 장점이죠. T맵이랑 누구 서비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누구가 이제 아리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리아 서울역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자, 지금 이게 T맵으로 뭐 내비게이션 당연히 쓸 수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시간 이제 T맵 자체가 이제 실시간 정보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상에서 뭐 전기차 충전소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시간 검색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뭐 이 차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 이게 실시간으로 어떤 충전소에 충전기가 몇 개가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제 이게 1톤 트럭인데도요, 뭐 이런 누구 서비스라든가 뭐 T맵이라든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 텔레스코픽도 된다. 지금 이게 틸팅도 되고요. 텔레스코픽까지 되거든요. 이게 포터는 텔레스코픽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게 되니까 운전 자세를 맞추기가 훨씬 더 좋겠죠. 야,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온도 조절도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영상 재생도 되거든요. 이게 주행 중에는 안 되도록 물론 막아놨겠지만 이게 모니터가 커가지고요. 영상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스티어링 휠에도 가죽이에요. 가죽인데 심지어는 D컷이야. 오, 이 스타일은 포터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야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중국차라는 거, 그 다음에 앞쪽 스프링이 판스프링이라, 앞쪽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이라는 거, 또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되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포터를 능가하는 상황이거든요. 115만 원이 비싸다고 하지만 일단 T맵도 있고 V2L도 있고 배터리 용량도 더 크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115만 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고요. 하이패스 뭐 이런 거 적용돼 있고, 뒷좌석에 이게 슈퍼캡이다 보니까 뒷좌석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시트를 올리게 되면 역시나 3인승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아 보이는데. 자, T4K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포트에도 있는 통풍 시트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그 BYD랑 GS 글로벌이 개발하면서 포터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 포트에 있는 거는 웬만한 것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냥 포터를 딱 집어가지고 포터 한 대만 두들기 패는 식으로 지금 개발을 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실제로 시승을 하든 운영을 하든 해가지고 검증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화물을 실었을 때 어떻게 주행을 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시승을 할 때 승차감은 어떤지, 실제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인산철 배터리가 그 배터리 효율은 뭐 과연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양들만 놓고 봤을 때는 115만 원이 더 비싸지만 충분히 그 정도 값어치는 한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포터와 봉고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었던 국내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 대체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터 EV는 지금 계약하면 출고 기간도 엄청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차는 초반에 출고가 어느 정도 빨리빨리 될지도 관건이긴 하고요.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도 카카오랑 계약을 해가지고 내일 새벽 0시부터 카카오 T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계약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 와, 이게 처음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 1200만 원에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400만 원 하면 1600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값이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영업자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이쪽에서는 최대하면 뭐 1900만 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같은 부분은 일반 전기차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문으로만 들었던 중국의 최대 전기차 메이커 BYD가 과연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드디어 한국에 와서 진검 승부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그런 첫 번째 시험대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다음에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